할렐루야. 자, 영광 감사합니다. 자, 91편 들어가자. 예, 영원함으로 지어진 날이 있어요. 사람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거야.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더 확실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실, 고치실, 온전케 할 제리사를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진리의 말씀 빼놓고 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능력의 말씀 외엔 절대 이 세상에서 어떤 거에도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 외에는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시편 92편 1절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겁니다. 그분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 얼굴에 있는 우리의 죄를 드러낼 은밀한 곳입니다. 그분의 빛빛이 아니면 은밀한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 모든 제약 중에서 건지고자 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할렐루야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와 사귀는 자는 주님과 어린 양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한 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자 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모든 죄로부터 건져오자 하는 은밀한 곳.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저는 나의 요새요 저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어떤 다른 신도, 세상에 어떠한 영광도 부여함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뢰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외엔 그 은혜에 어떤 것을 의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세울 수 있고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을 누구랑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이거는 하나님한테 의뢰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광야에서 장막 앞에 있던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악에서 그 죄를 없이하고 죄를 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따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젖과 꿀은 땅이 되도록 인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정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내면이 그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이성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사람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육체가 주는 기쁨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돈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육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사람은 그 모든 걸 취하고도 공허해집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린 것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도 안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공황장애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공허함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장소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고 만족을 얻으려 보니까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한 장애가 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만물로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과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맛을 본 자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뢰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의 하나님 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는 하나님만이 잡아낼 수 있어요. 겉모습은 의로워요. 겉모습은 깨끗해요. 겉모습은 경건합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본질의 죄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 은밀한 사람들의 죄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분의 빛비침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 지존자, 그 죄로부터 건지고자 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은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함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죄는 그분이 알아요. 그곳에 우리의 은밀한 죄, 썩고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은밀한 죄를 감추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얼굴에 그 빛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밀한 곳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나 선자들 내용을 보면 우리도 그 죄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선자의 손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없이 한다는 거. 그 죄악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들을 재감돼 살다 재감돼 죽게 할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 행하지 못하게 할 죄악들이에요. 그 죄악은 영원함에 대적을 하고 영원함에 반하는 짓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함을 쫓아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 죄성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죄성을 없이 하고자 하는 그 장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처럼 이 교만한 죄를, 숨어있는 허물을, 내 속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죄로부터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죄를 사함받고 이 모든 불법으로부터 가리움받는 자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뭔지 알고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여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고 모든 죄를 없이 하고 그들에게 주님은 영광을 주어 그 땅에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이들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여 자신의 죄를 없이 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생명법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거하게 한대요. 아멘! 3절로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지금 1절, 2절에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 사냥꾼은 뭐예요? 여러분이 악에 덫에 걸리도록 지나가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죄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리려는데 욕심을 내게 되고 욕심을 내므로 그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그러한 올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세상에 번져 있는 극한 연병에서, 이 연병은 바로 여러분이 육적인 질병도 있지만
영적인 연병을 뜻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진리 따라 행할 수 없는 모든 행실은 다 연병에 걸린 겁니다. 그게 다 질병이에요.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진리가 거할 수 없는 그 장소가 연병, 질병에 걸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이 깃은 주님이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든 죄로부터 품어주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니라. 주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 그 생명 속으로 여러분은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모든 적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주고 주님은 네가 행하는 행함 속에서 모든 적들로부터 너를 헤아려 왔던 죄악들, 너를 죄 종삼아 죄 가운데 살게 할 그 죄로부터 손방패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1, 2절의 주님은 3, 4절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래요.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세 사람꾼의 올무로부터, 덫으로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날개 그늘에 감춘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진실함은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 중에 보호하는 방패가 될 거래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죄와 사방에서 해방시켜서 행하게 할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영혼의 손 방패가 되는 5절로 너는 밤에 놀랜가 세상이 어두워지고 공포가 다가오고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 장소가 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밝히 보고 밝히 행하지 못하게 하는 밤입니다. 진퇴학난에 빠진 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밤을 맞이한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대며 죄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되는 그 밤을 맞이한 그 밤에 네가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백주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황폐케 해요. 오늘 기분 좋게 나갔다가 얼굴에 잔뜩 어둠의 그림자가 잔뜩 끼어서 온 마음은 상함을 받았고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황폐케 되는 거예요. 백주에 황폐케 되게 하는 파멸, 절대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십자가를 치는 주를 믿는 만에 행할 수 없는 영적인 파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현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는 파멸을 우리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구하는 자는 그분이 보호하고 있는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 수많은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에 써있듯이 너는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거래요.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그러한 보호를 받으며 모든 적들로부터 원수로부터 보호받는 자리에 있을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영적인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빛빛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빛이에요. 그 빛은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 놓고 우리는 육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함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다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우리가 그 영원함 속에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다시 아버지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육체가 되지 않고 육체가 되기 전에 있던 그 세계로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로 그 구원을 다시 얻도록 주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아멘! 아멘!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시편 기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행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몸에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 주님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님의 생명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내 몸 자체가 십자가의 예수를 죽인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인 죄를 내가 날마다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 구원을 얻고자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니, 이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 내 썩어 없어질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몸 자체는 예수를 죽인 죄성이에요.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을 받으면 그 죄가 무슨 죄인지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원하면서 타락한 원죄의 죄성이에요. 이 죄성은 예수를 죽인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죽인 죄를 항상 짊어진 것은 이 죄를 통하여 내 안에 나의 구원자가 되신 내 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생명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내 속에 거하는 악이 있고, 내 육체는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력을 도모하며 행하고자 하는 제법을 섬기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육체는 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거룩한 명대로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쫓아 행하여 이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고자 함이에요.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힘부자는 이 죄와 피를까지 싸우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끊임없이 그 죄와 싸움하며 생명길을 걸어갔던 자가 사도 바울이요, 히브리 저자요, 사도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와 전쟁하며 싸우며 그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을 건다는 세상의 부여함을 쫓지 않고 세상의 육체의 기쁨을 쫓지 않고 세상의 만족을 쫓지 않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통해서 만족한다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는 것이지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표현을 보면 사도들은 천하만국의 영광과 세상의 부영과 만족을 쫓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얻고자, 그리고 예수님만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자신 몸에도 그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길 원한 거예요.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을 다 물리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 따라 행하여 그 진리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는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 6절은 뭘 표현합니까? 시편 23편과 똑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소생시키기 전에 나를 푸른 총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의의 길로 인도할 때 우리가 사망에 묻지만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받는 해를, 이 흑암을, 이 연병을,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우리가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아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이쯤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악인의 길을 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묵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은 지금 사방에 있는 모든 사방의 우겨싸움을 통해서 내 영혼은 세상 근심과 염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근심으로 얼굴이 그늘이 지며 내 온몸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괴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남을 해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찢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해할 수밖에 없는 자아과 참소와 또한 비화 속에서 어둠의 짓눌림을 통하여 내 영혼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 머물지 않고 진리 가운데 아버지가 주는 평화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장소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그 영혼은 깨닫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쁘시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해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그 해를 받을까 봐 그 죄로 그 악함으로 그 핍박과 박해로 내 영혼이 해함을 받고 두려워지고 내가 결국 죄인 중에 발견될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근데 그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7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서 만인이 우리의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모든 사람은 쓰러지고 엎어지고 나가자빠집니다. 근데 이 그렇게 대기할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보호 속에서 이러한 재앙 속에서 이러한 흑암 속에서 이렇게 황폐케하여 파멸케 대기하는 세상으로부터 연병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자빠지지만 그렇게 대기할 그 재앙이 우리한테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 아니니 악인의 포옹이 네 눈에 보일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을 친다는 말이 여기 많이 나와요. 시편에 하나님이 감춰둔 백성들 성령을 따라 세워지는 백성을 건든 자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목도하는 그 앞에서 다 보응할 거래요. 이것은 앞으로 읽어줄 시편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훈련시킨 자들 하나님이 기르군 자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해방하오라 그들을 건든 자들은 어찌 될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는 목도리니 악인의 보응이 너에게 보일 것이니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으니. 자, 이러한 재앙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악인에게 봉하는 보응을 우리가 목도하는 은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내가 거처 삼았다. 우리 예수로. 그러므로 지존자로 우리가 거처 삼았으니 우리 예수로 거처 삼았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고 예수님이 마쳤던 그 삶을 마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마치고자 주 예수를 이 땅에 거쳤던 이 땅을 승리했던 그 예수로 우리가 거처를 삼으려다. 아멘. 거처 삼으시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 장막에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붙들어 발이 네 걸음걸음 한걸음 한걸음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두리로다. 하나님이 가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는 즉 저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는 나를 사랑하는 행위인 즉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며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10절로 들어가자. 이러한 보호 속에서 주님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되듯이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너를 나 또한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주님을 사랑한 즉 이걸 깨닫게 하려고 좀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네 장막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된 진리를 따라 살고자 네 안에 주위에서만 존귀되게 하고자 네 유익을 네 자신의 모든 것의 부양과 네 자신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를 여기며 진리만 존귀되게 하고자 날마다 진리만 얻고자 이는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이 땅에 올고 오직 주님만 네 안에 존귀되고자 오직 주님만에서 주님만 네 안에 나타나고자 주님만 사모하고 있는 네 장막에 이 재앙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로 네 모든 길에 네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행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쫓아 행할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사자를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할 것이며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교만에 오만에 또한 죄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네 혈기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게 될 것이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를 해하러 옵니다. 우리를 이간하러 옵니다. 우리를 조롱하러 옵니다. 그 입에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이러한 사자와 독사를 네가 밟으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아멘. 여기서 사자와 독사를 넘는다는 것은 바로 외적 내적 둘 다입니다. 아멘. 상대의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면에 또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는 거예요. 아멘. 발로 밟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들을 생명을 삼킨 바 되어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물고 찢으러 와도 그걸 삼킬 것이며 독사의 독을 쏟아낸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사랑으로써 삼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발로 밟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내면 속에 죄악이 올라와 사망의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있는 뱀 같은 악한 깨를 쫓게 하는 뱀의 지혜와 또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황폐케 하고 물고 찢으라는 사자 같은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젊은 사자라고 여러분의 막 혈기가 남아도는 걸 젊은 사자라고 본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젊은 사자와 뱀을 너희는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사자와 뱀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악한 깨를 쫓게 하는 뱀의 관계가 계기고 여러분 내면 속에서 여러분이 혈기를 못 참아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자 하는
혈기입니다. 그러한 사자를, 젊은 사자를 막 남이랑 싸움하고 막 다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힘이 남아도는 상태. 그런 젊은 사자를 발로 누르는 거예요. 마음을 위에 이르게 하며 지기를 따라 생명을 따라 향하고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안에 가여 주님으로 마치고자 눌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메시지는 모든 악의 세력을 눌러버리는 걸 발로 누른다는 거고 밟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는 사자가 찌질어 왔다가 또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사자들이 여러분들 찌질어 오고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독사의 독이 막 쏟아져서 여러분 마음에 상해하게 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 있냐? 상대방이 아무리 독한 말을 해도 그 독한 말에 여러분이 혈기를 불행하며 싸우며 다투며 서로 물고 찢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면의 젊은 사자를 여러분의 걸음으로 눌러버리는 거고 그리고 독사의 독을 쏟아낼 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그 세력에 의해서 그 독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보이며 주님께 맡기며 그 거룩한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그 독사의 독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찢어 죽이려고 하는 사자 같은 상대방들 바퀴와 핍박으로 다가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발로 밟으면서 걸음을 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 속에서 생명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 은혜의 믿음을 보이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그 생명을 의지하며 그 영광 중에 부활하고자 그 길을 가는 길의 모습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신 적 하나님이 직접 그 영상을 하고 있는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므로 이 진리를 따라 영상하며 나의 그늘에서 행하고자 하는 내 생명을 쫓는 저가 내게 강구할 것이니 강구하고 있는 저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그 환난 속에서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 함께하여 내가 저를 건질 것이며 내가 그 영혼을 영원하게 하리라. 영광! 감사합니다. 예전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환난을 만납니다. 먼저 영적인 환난을 만나 자신의 상태가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환난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속에 들어간 예수님께 응답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 들어가는 예수님한테 응답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조롱과 비웃음과 모든 흑암이 예수님을 둘러쌌고 예수님은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못할 죄성의 몸을 지닌 상태예요.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그 죄악이 둘러싼 그곳에서 예수님 마음에 생각에 어떠한 해암도 악도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함께하여 그를 그 환난에서 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91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훑어보세요. 시편에 대해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이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다. 시편은 주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제자 앞에 섰습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15절대로 이루어졌네.
지금 이 1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15절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았고 예수님은 영원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종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소가 됐어요. 여기 써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은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모든 죄로부터 함께하여 건져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라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직접 제자한테 보여준 자가 되었고요. 그러면 시편 1편부터 시편 끝까지 다 보면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그대로 행한 자가 예수님 갈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자신과 함께 있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그런 흑암이 둘러싸고 사람들의 영혼을 황폐케 해서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가 끔찍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살겠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끔찍한 곳에 이러한 장소에 머물게 하며 나로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내 몸에 닿지 않게 하고 어떠한 장소도 어떠한 사람들도 나를 돕지 못하는 그 장소에 나를 버린 장소에 주님이 나를 구하게 하셨나이까. 그 자리에서 세상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의 직전입니다. 라바 사박타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장소는 이 세계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의 손길을 청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도움의 손길을 막아버리고 나만 너의 도움이요 나만 너의 의지요 나만 너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이 예수님을 보호하며 예수님을 거서 건져냅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영적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버림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건져 영원한 존재되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고 여러분 또한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지금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은혜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진리에 따라 행하여 사람들은 범죄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범죄치 않고 그들은 욕심을 낼지라도 여러분들은 욕심내지 않고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까지 남한테 베풉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 베품의 손길에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뛰어나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상관없이 진리에 따라 행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 자예요. 그 모습을 보니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 하는 일이 오른손 하는 일을 모르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영적인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빛빛을 받아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부여함을 쫓는 자도 아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 자들도 아니요 천하만 영광의 부여함을 쫓는 자도 아니요 이 땅에 있는 자신의 권세, 자신의 종료를 통하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들도 아니고 자신의 자랑만을 위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서 오는 영광만을 위하여 또한 그분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그날에 거하는 자고 주님은 그 날개 기체 그들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은 못 보고 벌거벗김을 당하며 채찍질 맞으며 고문 당하며 조롱받으며 비참하게 죽는 가시관을 쓴 예수만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개로 그를 품고 있어요. 이것이 진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저의 환난할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그 모든 흑암으로부터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연병으로부터 주님은 저를 건져내고 저 영혼을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영원함으로 저를 만족할 것이며 저 영혼에게 나의 구원으로 보일 것이니라. 이 능력과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세세에 죽게 있을지로다. 이 나라가, 이 의가, 이 영광이 세세토록 그분께 있을지어다. 받아줘,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장수함으로, 내가 영원함으로 저를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 영혼에게 보이리라. 이 은혜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 구원을 본 거예요. 나도 주 예수를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 또한 부활에 이른다고 했어요. 자신을 일상에서 해방시켜 자신의 영혼을 구원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보인 그 구원을 본 자가 사도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로 가게 되고 거기에 주님의 구원이 보이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곁에 있어 내가 네 영혼을 만족할 것이면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에 또 각오를 하고 여러분 자신이 듣는 말씀에 믿음을 보여서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영혼을 굳게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땅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밝히 비추신 그 생명조차 향하도록 그 생명조차 향하지 않는 이체와 우리가 피 흘려 싸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 중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